우리 오늘 할 게 많음 많음. 자, 안녕하세요, 썬더볼트입니다. 그리고 4라운드 N컵 4라운드를 목전에 앞두고 우리 다음 모터스에 왔습니다. 아, 지난번 3라운드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을 했었는데 제가 그리웠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왜 안 나오냐, 이거 빈자리가 아쉬웠다,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, 아, 그래서 4라운드는 제대로 달려보려고 모처럼 베렌을 가지고 다음 모터스로 왔습니다. 지난번 라운드 2라운드 끝나고 나서 2차 거의 손을 안 댔어요. 이제 뭐 패드 로터 다 따라 없어져 가지고 오늘 할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, 그래서 오늘 할 것들 일단은 케미컬류 싹 갈고, 그리고 타이어 새 거 껴놓고,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 로터 그리고 캘리퍼 오버홀 하고, 또 오늘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저번에 집에 못 갈 뻔했잖아. 자, 아, 또 야마가 났더라고. 야마가 났어. 우리 다음 모터스에서 휠 탈착을 할 때는 토크렌치를 쓰는데, 요새 막 이곳저곳 다니느라고 했더니 이제 어디서 임팩을 한번 빡 치는 바람에 휠볼트 너트가 야마가 났습니다. 일반적인 차들이야 사실 뭐 임팩으로 한번 꽝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게, 그잖아 도리, 어? 일반적인 차들은 임팩 좀 쏴도 문제가 없는데 나는 허구한 날 휠을 뺐다 맨날 뺐다 뺐다 하니까 하루에 몇 번씩 빼지. 많이 뺄 때는 뭐 한 네다섯 번씩 빼지. 일반적인 다른 차들 운용하시는 분에 비해서 경기차는 거의 휠을 갈아 끼는 게 거의 100배지 뭐. 일반적인 사람들 휠 뺄 때 뭐 겨울에 한번 있을까 말까인데, 윈터 타이어 갈 때 그마저도 안 가시는 분들 있고, 저는 뭐 5년에 한 번. 지금 뭐 저 차 어마어마하게 휠 타이어를 갈아 꼈었죠. 그래가지고 꼭 임팩으로 쓰면 안 되고 손으로 쪼여야 됩니다. 예. 저뿐만 아니라 서킷 하시는 분들 많이들 이 휠볼트 야마가 나요. 근데 그냥 일반적인 주행 있잖아요, 일반적인 주행으로는 이거 3개까지만 걸려 있어도 집으로는 돌아올 수 있습니다. 하나 빠지는 거는 뭐 서킷 타도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, 어쨌든 하나 빠지는 거는 일반적인 주행에 전혀 문제 없고, 3개만 걸려 있으면은 집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하나 빠져가지고 그냥 운전해서 돌아다녔고, 오버홀 한 거죠 여기. 네? 여기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캘리퍼가 열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저쪽 피스톤 쪽에 실 삐져나오거나 아니면 고착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, 시즌에 한 번쯤은 꼭 오버홀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즌 시작할 때 한 번, 중반부에 한 번, 앵컵 한 시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버홀 시작할 때 한 번, 중간에 한 번, 그리고 이 패드랑 그리고 로터는 두 라운드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. 자, 우리 비테스에서 선수 전용으로 내주시는 5 패드. 그래서 이렇게 이름까지 써서 나오죠. 이게 선수 전용 특별가로 공급되는 거라 가지고 요거 항상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. 비테스. 이번에 진짜 말끔하게 썼어. 어떻게 썼어요? 이거 이제 여기다가 손 넣어서 훅 빼면은 오케이. 옛날에 일산에서 쓰던 탈착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좋아졌죠.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뭐 슈퍼카 휠들까지 기스 안 내고 깔끔하게 갈 수 있는 전자동 탈착기. 다음부터스 오시면은 아무리 비싼 휠이라도 긁힘 없이, 아무리 큰 휠이라도 편평비 낮은 휠이라도 긁힘 없이 교체할 수 있다 합니다. 페라리도 오고 있고 뭐 그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다음 소스가 잘 돼야지 저한테도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겠죠.
FPMS가 걸리니까 이렇게 막 걸리는 거야. 그치. 나머지도 소리가 다 안 좋아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 먹었죠. 이게 안 빠져나가지고 어거지로 돌리면은 저기 휘볼트가 부러지거든요. 완전 민자된 타이어로는 달 수가 없어가지고 어거지로 뺀 다음에 필러트 4개만 걸고 왔습니다. 우리 다음에서만 휠타이어 갈아 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죠. 작년에는 요거 날려본 적이 없었는데 1라운드 끝나고인가 그때 한번 싹 여기 허브 베어링 바꾸면서 싹 교체를 했었는데 불과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임팩 한번 다른 데서 잘못 쏜 걸로 또 작살이 났습니다. 토크렌치 생활화. 캘리퍼도 바꿀 거여서 이렇게 브레이크 호스 씹어 놓고 캘리퍼 떼내야죠. 아, 이제 이번 시즌 끝나면 얘를 다시 달리러 없겠지. 이제 남은 거 3라운드 남았으니까 이번에 오버홀 한 걸로 바꾸면은 버틸 거예요 아마. 로터가 아주 짜글짜글짜글한 게 지금 그냥 이렇게 봐도 이 끝에랑 안에 이제 패드 닿는 면이라 이 층이 보이죠? 네, 다 끝났다는 소리예요. 빼는 거는 망치로 때리면 되는데 이거를 박을 때는 여기는 망치로 때리기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냐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너트를 낀 다음에 자, 로터 끼우고 그리고 깔끔하게 오버홀한 캘리퍼 끼우고 새 로터에 새 패드 거기다가 오버홀한 캘리퍼까지 하면은 이 브레이크 밟는 맛이 진짜 달라져요. 패드, 로터, 캘리퍼 상태에 따라 가지고 브레이크 조절성이 많이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내구성도 내구성이지만 좀 어느 정도 추를 내려 그러면은 너무 아껴 쓰는 것보다는 적당한 시점에서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지난번 주행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호스를 열었다가 닫았으니까 안에 에어가 차 있을 거라 가지고 브레이크에 고충하고 에어빼기를 해줍니다. 밟아요. 아웃. 자, 마지막으로 오일 가리까지 시동. 아, 좋아, 부드러워. 자, 이제 4라운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. 요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에 치여 살다가 경기 준비하니까 또 이제 진짜로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실감이 되고 또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하네요. 썬더볼트의 레이싱 기대되신다면은 채널 썬더볼트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끝.